다시 자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같은 사이트인데 이제 이 디스커스가 이 URL에 따라 다른 페이지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썼던 글은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나중에 우리가 뭐 페이지 같은 거라도 붙이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았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사이트 도메인 사이트 도메인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고 사이트 도메인도 해야지. 사이트 도메인은 뭐라고 해야 될까? .oi 이거지? .oi.gg 이렇게 요걸 어떻게 알았냐? 문서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이제 하면은 된다. 자, 이제 저게 됐으니까 해볼까? 이제 아까는 내가 여기다가 1번 글에 들어가서 자, 글 확인 여기서 오른표 하고서 더미는 이렇게 쓰면 요건 원래 다른 글로 인식됐었는데 글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했을 때는 여기다 옵션 살짝 추가인 것만으로 다른 페이지를 인식해서 안 나오는데 이제 나온다. 끝. 그래?